예, 파워축구가 2021 K리그 베스트 11을 예상해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예상이니 참고만 파워축구. 예, 우선 골키퍼는 저는 조현우 선수를 뽑겠습니다. 조현우 선수 뭐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라운드 베스트 7회 뭐 전경기 다 나왔고 국내 최고 골키퍼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4년 연속 베스트 키퍼를 이제 5회 연속으로 밀려가지 않을까 싶어서 조현우 선수 어렵지 않게 찍어보았고요. 예, 그리고 베스트 공격수 부분의 한자리는 저는 주민규 선수를 뽑습니다. 34경기 22골 1도움 라운드 베스트 8회. 뭐 주민규 선수는 뭐 5년 만에 토종 득점왕 차장점에서 상징적인 부분도 있지만 4경기 순도 높은 골 결정력으로 제주의 최전방을 이끈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하면서 주민규 선수에게 당당히 한 자리를 예, 뽑아봤고 그리고 라스 선수 절대 빠질 수 없어. 37경기 18골 6도움 라운드 베스트 7회 MVP 1회. 특히 가장 빛났던 부분은 아마 울산 원정이 기억납니다. 울산 원정에서 4골 1도움 손가락 지금 4개를 피고 있는데 진짜 이 경기는 올 시즌 진짜 엄청난 임팩트의 라스 예,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베스트 미드필더의 한자리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저는 세징야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32경기 9골 7도움 라운드 베스트 7회 MVP 4회. 뭐 세징야 선수의 맹활약으로 대구는 여러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두는 데 일조를 했죠. FA컵도 지금 결승 우승을 이제 거의 잡으려고 하고 있죠. 세징야 선수에게 한자리를. 그리고 오른쪽 미드필더에는 저는 이동준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32경기 11골 4도움 라운드 베스트 8회 MVP 1회. 뭐 이동준 선수는 MVP 후보에 오른 점도 있지만 올 시즌 K리그와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K리그 뭐 베스트 11은 국가대표 성적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죠. 저는 왼쪽 미드필더 자리로 박호와 임상혁 선수 누구를 뽑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주요 스탯을 적어봤습니다. 일단은 경기 출전, 득점, 도움, 태클, 골차단, 라운드 베스트 그리고 마지막 다이나믹 포인트 순위는 이제 임상혁 선수가 앞서고 박호는 출전 시간, 경기당 키패스, 경기당 피파울, 파울 얻어낸 거죠. 그리고 볼획득에서는 박호가 앞서갑니다. 결국 저는 임상엽 선수를 뽑았습니다. 임상엽 선수가 뭐 올 시즌 진짜 포항이 어린 선수들도 많고 뭐 중참급도 있었는데 정말 고참으로서 제 역할을 해줬죠. 회춘했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ACL에서도 맹활약하고 8년 만에 해트트릭도 쌓아올리는 임팩트 있는 모습도 보였다는 점에서 저는 임상엽 선수를 뽑아보았습니다. 내년에도 임상엽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한자리도 아 고민이 되더라고요. 기성용 선수를 할까 진진호 선수를 할까 하다가 써봤는데 일단은 뭐 신진호 선수가 여러 스탯에서 앞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용 선수는 시즌 초반에 연속골을 몰아치면서 이제 서울의 승리를 이끈 점. 하지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꾸준함에서는 역시 신진호 선수의 손을 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신진호 선수를 뽑아왔습니다. 신진호 선수는 36경기에서 3,222분 동안 2골 7도움 라운드 베스트 2회 선수가치 9억 3천 정도로 평가받고 올 시즌 또 신진호가 신진호했죠. 최고의 K리그 빡투방 미드필더고 그 FA컵 ACL까지 합치면은 무려 46경기 2골 9도움입니다. 대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비수의 한자리로 홍정우 선수 무조건 넣어야죠. 전북의 우승을 이끈 점도 있지만 이동국 선수를 대신해서 이제 주장 역할까지 하면서 36경기 3,315분 동안 활약을 했습니다. 라운드 베스트 4회 MVP 1회. 올 시즌 MVP도 유력해 보이죠. 특히 29라운드 울산전 이동준 선수가 찬 거를 이제 골대 골이나 다름없는 골을 걷어낸 게 올 시즌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수비수 한자리로 이제 중앙센터백 정태욱 선수를 넣습니다. 정태욱 선수 뭐 올 시즌 대구 성적 나쁘지 않거든요. 올 시즌 커리어 하이 시즌을 찍었습니다. 대구가 여러 대회에서 성적을 낸 것은 정태욱의 수비력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라운드 베스트도 7회나 먹었습니다. 국가대표 이제 경기 뛸 날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풀백 자리로 이용 선수와 김태환 선수를 비교하려다가 이용 선수가
경기를 조금 작게 뛰어서 저는 임창호 선수를 대신 넣어서 비교를 했더니 임창호 선수가 여러가지 지표에서 김태환 선수를 압도했다고 볼 수 있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물론 강원은 지금 강등권이기도 하지만 임창호 선수 개인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환 선수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저는 임창호 선수의 손을 들어줍니다. 임창호 선수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임창호 선수는 무적 기간이 좀 길었거든요. 강원에 합류하면서도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팀 성적과 무관하게 저는 강원 내에서는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창호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임창호 선수는 과연 강등에서 팀을 구할 수 있을지 그 점을 좀 더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사실 왼쪽 풀백 이기재냐 강상우냐 지금 스탯만 봐도 동일합니다. 올 시즌 둘 다 국가대표도 나란히 승선을 했죠. 이렇게 스탯까지 쭉 적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 누굴 뽑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지만 결국엔 결정을 했습니다. 저의 선택은 이기재 선수였습니다. 이기재 선수 와 전경기 수원 전경기 다 나왔죠. 5골 5도움 스탯도 나쁘지 않고 라운드 베스트 7회 MVP 1회 아 진짜 이기재 선수의 왼발이 중요한 순간에 빛을 많이 발했거든요. 성남 광주 강원의 쌓아올린 프리킥은 수원의 필살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크로스 질도 향상된 점에서 이기재 선수는 이제 국가대표 레벨이 맞습니다. 네, 파워축구 선성 2021 K리그 베스트 11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격진의 라스 주민규, 미드필드의 임상엽, 세진야, 신진호, 이동준, 그리고 수비의 이기재, 홍정호, 정태욱, 임창호, 골키퍼의 조현우 선수까지. 물론 뭐 이게 100% 맞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팀 성적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한 개의 영상에 도전하는 파워축구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베스트 11은 어떤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워축구!